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강남. 화려한 격파와 시원한 발차기. 몸을 부딪히며 땀을 흘리고 환상적인 드리블과 슛을 날리고 작은 공이 전하는 놀라움까지. 강남에서 미니올림픽이 펼쳐진다. 안녕하세요.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 시즌4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MC 저스틴입니다.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의 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현 씨, 오늘따라 에너지가 아주 넘쳐 보이는데요? 아, 오늘 텐션 아주 네. 높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 재밌는 걸 하고 왔거든요, 제가. 뭔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 치사해. 알려주세요. 아,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이따가? 네네. 아, 지금 일단은 기대를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네. 제가 빨리 게스트분들을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카잉 앤 팬다 나오세요. 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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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 온 카잉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온 프렌다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의뢰를 받았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러 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보시죠. 안녕,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빅토리아라고 해. 나는 운동 마니아야. 항상 새로운 운동을 찾아서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강남에 가면 배울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자신 있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을 기대할게. 딱 저희한테 좋은 게 들어왔네요, 라이트? 네. 저희 예. 운동 잘하거든요. 아, 저희도 지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저희 장난 아니에요. 우리 다 몸에 다 근육이거든요. 이게 작지만 힘을 세. 근육이거든요. 강남에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운동할 수 있는 맞아. 것들이. 맞아, 맞아. 그러면 어디부터 갔을까요? 먼저 소개해 주세요. 아, 이 운동은 절도! 절도. 어, 네. 절도. 한국, 뭔지 알 것 같아. 한국이면 바로 이거! 어, 맞아. 알지, 그럼. 강남은 태권도의 요람인 국기원이 있는데요. 절도 있는 동작과 시원한 발차기, 그리고 예의까지. 심신을 단련하는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 스포츠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발차기가 매력적인 태권도. 한번 배워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기합 소리가 대박. 그 우리나라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기가 왜 있는 걸까요? 일단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고요. 또한 태권도 안에서 배우는 인성 교육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띠 좀 다시 잘 매드려도 될까요? 잘못 맸나 봐요. 네, 아까부터 네. 자꾸 거슬리고. 아, 그래요? 네. 네. 봐주세요. 아, 어떻게 네, 할까요? 몸 매무새를 이렇게 딱 다져주시더라고요. 자신을 뭔가 나를 다스리는 법을 좀 중시한다고 해야 되나? 아, 6단입니다. 선생님, 단 어떤 거세요? 저는 6단입니다. 태권도를 30년 이상에 취득할 수 있는 단이고요. 제 나이에서 가장 높은 단입니다. 우와, 네. 대박. 네. 다르게 보여요, 선생님. 아, 네. 진짜 저 품새 동작 봐요. 다. 제가 또 아이돌이다 보니까 아, 뭔가 하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국무 같은 느낌 딱 들더라고요. 품새는 승급의 기준이 되고 급에 따라 띠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준비. 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하. 바로. 쉬어! 쉬어, 인사. 아우, 더. 우와! 승급된다, 승급된다!
조현 씨한테 함부로 까보면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바로 조심하셔야 여기로 올라오시겠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와, 높이가 카인도 잘하는데, 근데? 네. 카인도 되게 잘해요. 와. 와. 제가 알거든요. 우리... 배웠었어요, 태권도. 근데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니야. 쉬운 발차기 아니야. 좋다. 어우,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송판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와, 플라잉 사이킥. 와, 이거 날라차기, 날라차기. 이거 빅토리아 좋아할 만하다. 아, 그리고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격파 빠질 수 없죠. 그냥 우리가 하겠다! 아, 도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꼭. 오케이, 기대되네요. 아, 이걸로 하셨어요? 내가 송판을 격파를 한번 해볼게. 이걸 보고 태권도의 진정한 맛을 느껴보길 바랄게. 도전! 도전! 격파 준비! 아! 시작! 시작! 오! 오! 반응받았어요. 발차기. 하! 진짜요? 앞으로 부탁해. 진짜. 아이고, 좀 무서운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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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와. 와. 진짜 격파를 할 때 그 쾌감이 딱 느껴지면서 맞아. 나의 적성을 찾은 것 같아. 나도 이걸로 깨가지고. 오, 카인도 잘했네. 여기 다쳤어. 오, 다쳤어, 어디? 근데 나왔어. 점! 소연과 카인, 짧은 경험이었지만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나요? 우리 같이 태권도 할래요? 이제 태권도 수련인은 세계 209개국 1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을 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의 가치와 전통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수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파이팅! 예! 우와! 자신감 보이는데요? 커지도 놀랍다. 역시 태권도. 그쪽 운동도 혹시 1억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그쵸? 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 진짜 파워풀한 힌트 드릴까요? 네. 고생하세요. 저걸 냈다고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레슬링은 고대부터 인기 운동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생활체육으로 지정돼 전신운동과 호신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레슬링이야? 오늘 레슬링을 할 거야. 와우. 근데 저걸 여자가 할 수 있어요? 아, 실제로 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 저희 처음인데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시고 두 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 기술을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죠. 재밌을 것 같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성분들도 실제로 많이 배우나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많이 도움 되시고 배우고 계세요. 호신용 제압법. Yes. 맞아, 여자분도 하시잖아요. 그러네. 배워보고 싶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손목 잡혔을 때. 자, 손목을 꺾고. 이렇게 빠지죠. 네. 힘을 왜 줬지? 언제 빠지는 거? 힘 안 줘도 됐잖아, 지금. 잡고 여기서 그냥 밑으로 해. 그냥 옆으로 딱. 오! 잡아볼게요. 밑으로, 요 빼. 봐봐. 되네. 되잖아. 레슬링 할 때 잡고 뿌리치고 많이 하던데. 네. 다른 기술은 없을까요? 핸파이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렇게 상대방 목을 잡을 때도 손목을 뿌리칠 때 요렇게 뿌리쳤잖아요. 요렇게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목에다가 두 걸어 잡고요. 그 다음에 팔 잡을 때도 똑같은데 팔도 이렇게 손목을 걸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팔이 아니라 내 몸무게로 당기는 거라 한번 걸리면은 못 나와. 일단 보면 알아요. 이렇게 되지. 갈고리. 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어우, 진짜 태어나서 이런 김 처음.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당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자. 진짜. 와, 진짜. 지금 그거 봤어? 뼈가 움직이는데, 진짜로? 아, 그럼 저는 안 넘어가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근데 안 넘어갈 수가 있나? 아, 잠깐. 와. 어떻게 진짜 저게 못 나와요? 진짜 당황했어. 온몸에 힘을 다 줬거든요. 온 힘껏 팔 아, 안 나오더라고. 하나, 둘. 자, 둘 했을 때 상대방 팔을 이렇게 잡아주고 셋 해서 그다음에 팔을. 아, 이게 어버치구나. 네. 여자분들도 쉽게 하시잖아요 지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예. 뭔가 이제 딱 여기 발. 기술이 있구나. 예. 근데 춤 이게 그 관장님이 그랬어요. 춤 잘하시는 분들이 잘한다. 자, 하나, 둘, 셋, 좋아. 나이스. 오, 두 분 다 잘하시는데요 이거. 스텝으로 해서 회전의 힘으로 돌리는 거야. 아. 예. 나도 배워서 한번 저 스텝으로 던져. 셋, 그렇지, 됐다. 오! 땡겨. 오, 땡겨. 오! 오케이, 오! 와! 와, 이겼다! 빅토리아, 직접 해보면 너무 시원해. 꼭 해봐야 돼. 다양한 웨이트를 통해 근력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끈끈한 친목도 다질 수 있는 레슬링. 함께 하실래요? 한국에서 생활체육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더욱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해보면은 진짜 거기보다 시원해요. 재밌어요. 레슬링 배워보세요!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자, 보셨죠? 네. 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또 뒤에 남아 있는 저희 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아, 근데 저 이거 정말 자신 있어요. 뭐 어디 가셨길래? 아주 불사르고 왔죠. 궁금하시죠? 지름 40mm, 무게 2.7g, 작고 가벼운 공 하나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스포츠. 오늘 탁구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켓 잡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포핸드, 쇼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눈빛은 강하게, 힘은 빼고. 맞아요. 여기서 이제 탁구 라켓이 두 개인데 저희는 이렇게 쉐이크핸드 탁구 라켓이라고 맞아요. 그거를 잡고 앞뒤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켓이었거든요. 90도보다는 약간 앞으로 살짝 숙여줘. 살짝. 팔꿈치 힘 빼고. 그렇죠. 어깨 힘 빼시고. 상체 살짝 앞으로 숙여줘. 그렇죠. 오, 자세 좋아요. 손에 어느 순간 놓으셨는데 안 놓으신 줄 알고 그냥 했는데 윙? 내가 놓으셨네? 고침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너무 신기했어요. 쇼트 두 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약속한 대로 포핸드 네. 알려드릴게요. 오, 우리가 배우게 됐어. L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팔을 만들어 놓고 네. 라켓 각도는 살짝만, 85도 정도. 스윙은 왼쪽 눈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백핸드라 부르고 이거를 포핸드라 부르는데 백핸드가 쉬웠어요. 아, 백핸드가 쉬웠다. 네. 기다리고 눈. 기다리고 눈. 기다리고 눈. 자, 랠리 지금 세 번 연결해 볼게요. 세 번. 네. 도전. 오케이. 도전. 하나, 둘, 셋. 아! 우리 배우신 거예요 지금? 포핸드 배우고 쇼트 배우고. 우와, 포핸드. 아, 진짜 귀엽다.
손가락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어, 네. 어. 해볼래요. 기다려야 기다려. 돼요. 기다려. 너무 귀엽죠? 조그만 애들. 그러네. 근데 이런 더 어렵지 않아요?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어렵지만. 어렵지만. 아, 어려운 걸로 하다가 다시 큰 걸로 네. 갈아타면 쉽다. 네. 저 솔직히 선수 아니에요? 와. 어떻게 다 잘해? 왼쪽 눈. 왼쪽 눈. 왼쪽 눈. 왼쪽 눈. 설마 이거 맞춘다고? 한번 보세요. 보세요. 와, 역시 우리 코치님이 우리 코치님 우리 코치님이에요. 네. 지민이 한 번에 맞힌 거예요? 아니죠? 아, 한 번에? 맞췄죠. 와 대박! 저 어떻게 맞췄어요? 사부님. 빅토리아가 이걸로 배우면 정말 실력이 쑥쑥 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기계가 정말 운동 전문가들 많이 쓰거든요. 테니스, 농구, 야구. 같은 속도와 같은 위치로 떨어지게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누구나 초보자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탁구를 배운다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겠죠? 오늘 탁구 한 판 어떠세요? 탁구는 유익하고 즐거워. 저희 진짜 못하는 게 없네. 진짜 잘해요. 아니, 춤 잘하시는 분들이 운동신경이 빨라요. 태국에는 있어요? 태국에 있죠. 너무 유명해요. 진짜요? 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검인데. 네. 우리는 좀 더 큰 검이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알죠, 알죠. 이거 알죠.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시원한 덩크슛. 강남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최고 시설을 갖춘 농구 클럽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 진짜 크다. 와, 애들이 너무 잘하네. 잘한다. 유니폼도 있네. 이용 회원수 3,800여 명. 30명의 선수 출신 코치가 티칭해주며 모든 경기를 스트리밍하고 있는 농구 클럽. 코치님들도 여자 코치님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 여자 그 수강생들도 많아요. 아~ 보시면 놀라울 거예요. 배운 적은 없는데 농구를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이랑 네. 시합해서 이기는 거 목표. 어려울 것 같은데. 에런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거 시작 전에 공을 컨트롤하는 걸 배울 거예요. 농구공과 친해지기입니다. 한 동작이네요. 하나, 둘, 셋. 멈추지 않네요. 못하는 척이 힘들었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안 들어가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서 왼발이 여기 오고 여기를 밟고 그리고 점프를 해요. 이게 위반이에요? 네,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스냅 방법도 알려주시고. 슈팅 방법. 여기 슈팅 전문 선생님도 계시고 드리블 전문 선생님도 계시고. 아, 진짜 세세하게 디테일하네요. 예,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원래 대박, 이렇게 하는 거야. 3점. 3점 넣었다고. 에이. 맞았어. 코치님한테 코치님이 몇 기술 보여주신지 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아! 처음에 아이 귀엽다 했는데 실력은 안 돼요. 무섭더라. 보친 보세요, 보세요. 애들이 수비가 진짜 실력이 확실히. 봐봐, 패스 속도가. 우리 조금만 쉬다 할까? 아니야. 둘 다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요. 엄청.
행복했어요, 진짜. 멋있다. 네. 제발! 아, 아깝다. 아깝다. 어? 어? 아! 아! 오! 아! 아! 들었어. 자, 설명드릴게요. 진짜. 제가. 코치님이 알려준 게 이거 fake, fake to jump 바로 슛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5대 2로. 5대 2로. 여럿이 함께해서 더 재미있는 스포츠 농구.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골인의 기쁨. 함께 하실래요? 빅토리아 농구가 재밌다. 오, 고생하셨어요. 땡큐. 아 근데 그래도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배우신 거잖아요. 네, 이 컬러 만족. 네. 정말 정말 어려웠는데 그 한 슈트가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정말 설명하기 힘들어요. 네, 직접 배우시면 멋있었죠. 배우고 싶죠? 배우고 싶어. 배우고는 싶은데. 역시. 그래서 우리 운동 어디 지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빅토리아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두고 그쵸. 봅시다. 네. 네. 오늘 강남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트렌디한 운동과 장소들을 소개했는데요. 너무 다양한 장소들이 있어서 다 못 보여줬지만 꼭 와서 직접 즐길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어느덧 벌써 오늘 에피소드가 끝났는데요. 네. 선수 소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스포츠를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배워보겠어요. 탁구와 태권도를 너무 재밌게 즐기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레슬링이랑 농구도 껴주셔야죠. 레슬링과 농구는 그쵸? 알아서. 어차피.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장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인사이더스 퀴즈! 두 팀 다 너무 고마워. 둘 다 완전 멋있었어. 레슬링, 탁구, 농구, 태권도까지 전부 다 배우고 싶다. 고르기 너무 어렵지만 다 너무 배우고 싶은데 그래도 꼭 한 팀을 뽑아야 한다면 나는 태권도와 탁구를 선택할게. 태권도는 유니폼이 정말 멋지고 탁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은 종목이라 항상 배우고 싶었거든. 우리 꼭 만나서 같이 운동하자. 고마워. 안녕.